남편을 데리러 간답니다. 아, 드디어 보인다. 인천에. 재밌겠네. 봅시다. 화장실 입고 왔다. 두 개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300일 늦은 밤 무거운 몸 뒤척이다 늦은 밤 설잠이 드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아픈데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갖는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 엄마로 산다는 것 힘든 세상 속에서 너의 미소 보며 작은 천국을 오늘도 살아내는 것 디데이 하루 전 마지막 만찬의 점심은 김치찌개입니다 디데이 1일 머리를 잘랐다 입맛을 따셔 내 옆에서 오주부터 먹었던 제 있던 역도 오늘이 마지막이랍니다 잘가 현지 있어 냉면 이따가 냉면 먹을 거예요 네, 이따 냉면 마지막 만찬은 갈비입니다. 냉면. 나 내일 잘 하고 올게. 네, 잘하고. 짠. 디데이 당일입니다. 이거 맞았어. 여기 터져가지고 다시 맞았어. 바늘 엄청 두꺼워. 제모를 했습니다. 지금 간장약을 넣고 5분을 참아야 된답니다. 애기야. 야, 움직이지 마. 이제 분 나온다. 알았어. 저기 너 애기한테 한마디 해봐. 이제 한 시간 뒤면 아기를 만나는데 느낌이 어떠시죠? 저는 이제 20분 뒤면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나 나가? 나도 모르겠어. 따뜻해요.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까. 아이고. 아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아유 그랬어요. 아이고 울지 마. 아빠 만나러 가. 수술은 10시에 시작했고. 회복실에서 눈 뜨니까 11시 반 정도 됐고 지금은 병실로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한 2시 반 정도 되니까 다리의 감각이 돌아와가지고 발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은 꼭 아기를 보러 갈 거랍니다 대왕족의 1차 엄청나게 못생겼다 그리고 자궁수축이 엄청나게 아파요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조금 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줘봐 아 웃기게 하지마 자기야 너무 웃기면 안돼 원래 이런 거부터 먹잖아 굶은 손이 완전 뺑뺑 부어버렸어 팔이랑 주먹이 잘 안 젖어요 오, 기술이 생겼는데 좋아 항생제 알러지가 맞긴 했나봐 그치? 얼굴에 다 올라왔어 봐봐 여기가 너무 지금 제가 피부가 여려가지고 복대 안쪽에 이렇게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온답니다 아이고 귀여워 떨려
어디 따로 떨었어? 어, 울어. 울지 마. 아이고. 아이고, 왜 울어. 울었네. 눈 안 떠지? 그니까 눈 엄청 안 떠지네. 코코 막 하트 모양이야. 드디어 밥을 먹는다. 오늘은 출산 3일차랍니다. 아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3일이 금방 갔어요. 오늘은 상처 소독을 했고 이따가 10시에 애기 보고 그때 수유 텀이 맞으면은 오늘 애기 전 물리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젖이 도는 느낌은 없어서 그래도 빨리 물리는 게 모유수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콜 해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어제부터 초콜릿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어요. 엄마가 싸준 반찬이랑 먹으니까 완전 한바가지 됐습니다. 잘 먹을게 엄마. 고맙고 사랑해. 저의 첫 유축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보다? 원래 보통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얼마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걸? 오늘은 출산 4일차랍니다. 샴푸 서비스를 받고 와서 조금 뽀송뽀송해졌어요. 저는 회복이 조금 빠른 편인 것 같고 4일차 되니까 이제 남편이 많이 부축 안 해줘도 혼자 거동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옷이랑 이런 거 빨러 집에 갔어요. 잠깐만 아버님이랑 별 봤어? 뭐야? 거기 아직 못 봤어. 거기 뭐 어렸을 때부터 안 했어? 안 돼. 제가 그건 담지 말자. 뭐 담고 있는 거야? 응. 움직이면서 변했네. 뭐야? 야식. 야식이야? 맛있어? 에? 맛없어? 뻥튀기 맛있잖아. 뭔지 알아? 어. 진짜. 아, 녹차? 분해다운. 하필 오늘 남편 석식을 같이 시켰는데 남편이 정말 안 먹고 싫어하는 생선 반찬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소세지 같은 거 편의점에서 사서 먹고 이건 엄마 반찬 꺼내서 같이 먹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모유 촉진 해주는 거랑 한약이랑 먹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싫었어. 뭐 불편해. 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조리원 웰컴티예요. 조리원에서 사용 중인 메들라 유축기. 확실히 좋긴 좋네요. 저는 솔직히 되게 뿌듯해요. 저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아빠가 주니까 좋아. 맛있어? 자기 애기가 만약에 많이 먹으면은 우유를 이렇게 세워줘. 우유병을. 우리 만두는 밥 먹고 자요. 입이 세모라고요. 아이고. 맛있네. 밥 먹을게. 응? 먹을 거. 응? 너 진짜 안다고? 응, 이때. 근데 맛있어, 그치?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가, 고기도 진짜 맛있어. 봐봐, 한입 먹을래? 응, 싫어해. 나 솔직히 진짜 싫어해. 만두야, 일어나 이제. 조리원에 온 지 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밥은 엄청 괜찮게 나와요. 조리원에서는 남편이랑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저희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불도 좋고 나름 조캉스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무기 무서웠다. 만두 만두야. 어?
엄마 뱃속에서도 딸꾹질했지. 어떡해. 어떡해. 멈췄어? 됐다. 다시 안동이야. 계속 게임 해보실 거예요. 아 싫어. 오, 알았어 알았어. 자 아빠도 보여 싫어. 와 됐다. 만두. 오 쟤 물정치네. 이거 집에서 할 때는 다리가 바닥에 닿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욕조에다 해가지고 네. 요 정도 선에서 굳이 안 닿도 돼요.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 혼자 잘 있는데?